이번 주 위클리 액토 해설위원 정준의 선택은 현세현 선수입니다. 섀도우 댄서와 경기를 펼쳤을 때 허물벗기에 나온 분신에다가 라이트닝 댄스를 저격해서 상대방을 잡아내는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라이징 너클을 정확하게 꽂아내는 장면, 초근접 공방에서 또 잡아내는 모습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상대방의 분신을, 그림자 분신을 썼는데도 거기다가 궁궐을 장렬시키는 보이지 않는 심안을 가진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스트리트 파이터 그리고 웨펀 마스터를 상대할 때도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서 머슬 시프트를 이용한 바닥 콤보까지 깔끔해요. 편세현 라이트닝 댄스. 슈퍼하머 쿨타임을 관리하는 데서도 아주 진짜 첫 출전이라고 믿기지 않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